안녕. 러비 들어와 봐봐. 러비, 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얼른 들어와 봐봐. 뭐긴 뭐야, 할인이지. 안녕. 제가야 말이죠. 연습을 가야 되는데 지금 매우 귀찮아요. 그래서 원래 6시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7시에는 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절대 잡히지 않을 할인이라고 해놨어요. 제목. 썸네일은 방금 찍었습니다. 호호호호. 할인이야, 또 왔네. 또 오니까 좋지. 오늘 눈온 데도 있대요. 첫눈. 눈본 러비도 있어요? 아, 저 내일 꼭 뭔가를 해야 될 그게 있어서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왜냐면 러비스 날 잡을 거니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미리 통보. 혹시 그 직장에서 야간제로 일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제가 부엉이이기 때문에 제가 밤에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서울에 눈 오다 비 왔다고요? 내가 온 데도 왔나? 전 아직 밖을 한 번도 못 나가서 못 봤어요. 린짱! 눈 왔는데 새벽에 와서 못 봤어. 새벽에 왔구나. 전눈 좋아해서 좀 춥겠지만 눈은 환영, 비는 싫어. 오늘 따뜻한 옷 입고 가야겠다. 아니, 갑자기 엄청 추워졌다가 다시 가을이 잠깐 왔었잖아요. 그렇고 약간 맨날 옷 입기 애매했는데 이제 따뜻한 옷을 입어도 되겠어. 러비선 따스한 옷 입고 나갔나? 오늘 나갈 때? 춥지 말어. 알겠지? 누구한테 쫓기고 있냐면 제가 맨날 러빗한테 러빗이 저갈때 맨날 붙잡거든요. 맞아, 나도 첫눈 못 봤으니까 아직 내 2021년 겨울에 22년인가? 21년이죠. 내 21년에는 아직 첫눈 없어. 21년이지? 안 붙잡으면 서운해해서 붙잡는 거라고? 참나, 내가 언제 서운했다고? 나만큼 쿨걸이 어딨다고? 응? 러브, 하트하트하트 이렇게 줬다. 붙잡혀줘. 많이 붙잡혀줬잖아. 오늘은 가야 돼. 아이, 발실려. 오늘 일어나자마자 공기가 너무 차가지고 수면 잠옷을 개시했습니다. 수면 잠옷 없는 줄 알고 하나 시키려고 쇼핑몰 보다가 저는 수면 잠옷이 좋긴 한데 그중에서도 수면 원피스가 좋거든요.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거. 제가 수면 원피스를 하나를 제가 숙소에 둔거 같은 거예요. 그거 찾다가 그건 못 찾고 다른 수면 바지랑 그 세트를 찾아가지고 그거 입고 있어요. 내 수면 원피스는 하나 사야 될것 같긴 해. 그 맨날 집에서 원래 언니 건데 제가 맨날 몰래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숙소에 살아서 없어. 맞아. 그래서 조금 추운데 저는 괜찮아요. 원피스가 훨씬 편해서. 그죠? 짱 편하죠.
반팔 반바지 너무 추워. 감기 걸려. 그 전기장판에 이렇게 이불 목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고 누워 있으면 되게 좋은데 거기서 이제 팔 꺼내잖아요. 그럼 너무 추워져. 전 쇼핑을 진짜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 원피스 입고 다니면 위로 다 말려가 있는 게 국룰이라고?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전 굉장히 얌전히 달기 때문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인이 안녕, 안녕 할인. 연습을 한번 빼라니. 어제도 먼저 갔잖아, 나보다. 할인이야, 오랜만이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거니? 아니요, 6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 러비 보고 싶어서 왔어. 이선이한테도 6시쯤 간다 했는데, 줄 찾지 않네요. 어제 헬로트로트 가자마자 모카랑 둘이 이렇게 봤는데, 초반에 리액션을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시연이가 찍으려고 그러면 이제 다 계속 사라져가지고 에이 이랬는데 슬금슬금 미코랑 희선이도 나와서 같이 넷이 보고 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어제. 진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랑 모카랑 보는 드라마도 아쉽지만 포기하고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직원분들이 퇴근하고 연습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늦게 가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다르지면 뭐, 다르긴 뭐가 달라? 할인한 밥 먹었어? 아까 2시에 먹어가지고,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이긴 해요. 이따 7시에 회사 갈때밥 챙겨서 가려고요. 나 오늘 기분이 어디로 떠나고 싶은 느낌이라 드라이브 가려고 하는데 어디 추천할 곳 있어? 저는 차가 없어서요. 드라이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추천을 모르겠어요. 지원분들이랑 껄끄러운 관계 아니라 원래 저는 연습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멤버들도 없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나 비퍼에 요즘 빠진 드라마 있다고 말해줬는데? 누구냐?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하루는 일어나서 저희 숙소 거실이랑 저희 방 제가 다 청소를 했고요. 이렇게 뿌듯한 채로 누워 있다가 운동 좀 하고 다시 누워 있어요. 예. 집콕했어요. 제가 맨날 거실 열심히, 맨날은 아니고 제가 삘 받으면 엄청 깔끔하게 치워놓는 성격이라 거실을 지금 엄청 깔끔히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 빨래 건조대를 접고 싶거든요? 그 접으면 굉장히 넓어져요, 거실이. 근데 미쿠의 빨랫감들을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그거 조금 거슬리는데 그거 빼고 굉장히 깔끔히 연습했습니다. 아, 연습했대. 청소했습니다. 이 입버릇이요. 연습 혼자 하면 기진 나온다고? 안 나와요. 할인이 연습할 때왜 혼자가 좋아? 일단 저는 혼자 연습할 때는 솔직히 왜 혼자가 좋을까? 부끄러운 건 아니고 그냥요.
뭐 노래 부를 때도 그냥 쌩얼한 그냥 좋아요. 마음이 편해. 나 오늘 목소리 기분 좋아 보인다고? 저는 요 근래 기분이 계속 좋아요. 언니 ISFP구나? 아닌데? 밤에 연습해도 안 울려요. 제 지문이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한 번은 진짜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무섭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게 좀 송출이 느려서 그런지 댓글이 이해가 안 되네? 누가 잔소리를 해?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것도 물론 좋은데, 같이 있는 것도 좋고, 혼자 있는 것도 좋고, 둘다 필요로 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쪼르르르르뚜. 그리고 그릭 요거트 배달 와서 오늘 먹었어요. 맛있다. 새벽 연습실 갔는데 대왕이가 탈수고 앉아있으면 기절? 아니야. 왜 기절해? 그게 얼굴인데. 근데 아까 거의 다 맞췄어요. 전 ESFP입니다. 누가 잔소리 해서가 아니라 로비들도 다 그러지 않나요? 물론 저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함께 있는 시간도 좋긴 한데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잖아요, 다들. 약간 그런 느낌. 호호호. 이게 무슨 말이지? 전 그리스도 안 가봤는데요. 팬싸도 혼자 하는 게 좋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팬싸는 팬들 만나려고 하는 건데. 같이 해야 의미 있는 거죠, 팬싸는. 아니요, 저 MBTI MIN이 아닌데요? COT인데요? 그죠. 사람을 만나는 거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 아니, 봐봐, 아님. 그 표정 이모티콘 금지. 금지야. 이렇게 난 수면 장갑도 입었고 이불도 덮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이랑 발은 늘 착가요?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라고. 수면 양말도 있는데 괜찮아요. 곧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수족냉증인가 봐요. 아마도 maybe. 제가 영어로 쓰자마자 Can you speak in English, please? 했어. 아니야, 밖에 나와야 돼도 따뜻하게 입고 나왔고요. 옷만 입으면 준비 끝이에요.
나가면 연습 몇 시에 끝나요? 제가 오고 싶을 때요. 오늘은 조금 오래 있고 싶은데 모르겠어. 필 받는 대로. 다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 아, 수요일이다. 연습하다가 밤에도 라이브 켜요. 러비턴테 먼저 들려드릴 수 없는 걸 연습할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연습실 추운가요? 연습실은 추워야 돼요. 왜냐면 춤한번 추면 덥기 때문에. 치사하네, 할인이. 치사 아니거든? 안 치사거든? 무슨 연습인지는 러비트를 상상해 맡길게요. 메롱. 나다 말해주면 혼나거든. 안디. 로비들 말 하나도 안 들어. 헬로우, 헬로우. 나 비밀 많잖아. 로비 저녁은? 저녁은 먹었어요? 맘마. 러비 팝. 안 먹을 러비도 있다? 나한테 혼나. 밥. 찜닭 먹었어요. 잘했어요. 닭강정이랑 맥주 먹고 있어요? 둘다닭 드시네. 안 먹을래? 혼나. 얘 라이브 끝나면 먹으려고. 좋아요. 아직? 아직? 뭐 아직은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니까 봐줄게요. 8시 전까지는 드세요. 맨날 러비 나보고 밥잘 챙겨 먹으라 하면서 러비들 밥안 먹고 밥잘 먹으란 말이야. 이거 고래 모드 등. 그건 이거 키는 이렇게 색깔도 바뀌어요. 할인 안 가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가야 돼. 근데 어제도 오고 나 자주 왔잖아. 또 자주 올게. 아니, 안갈 건데 가지 말라는 말 하면은 소통 1초씩 더 못하는 거야. 아직이라고. 자꾸 그렇게 뗐으면? 뗐으면? 와?
어제 저희 숙소에 헬륨 풍선 있어서 헬륨 좀 먹어봤어요. 이거 모르는구나. V 라이브 안 켜봤어요? 오이도랑 을왕리, 둘다안 가봤는데 전 오이가 싫으니까 을왕리로 가세요. 우리는 브이라이브를 못 켜요. 아, 그런데 미안. 귀엽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이거를 필터로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못 들어봤어. 러비또 데뷔하자. 러비또 데뷔하자. 하린 선배님이라고 불러. 음방 때 인사와. CD 들고 와, CD. 키려면 연습생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멀다. 아니야, 운이 좋으면 빨리 데뷔할 수도 있죠. 하린 선배님 한다. 데뷔하고 오세요. 밥 사드세요? 러이씨 진짜 데뷔하고 인사 오면. 진짜로 데뷔해서 인사 오면. 엔딩 요정 꿀팁점? 저희 그룹 내 엔딩 요정은 대왕님이어서. 그냥 싫다고 해, 유유. 아니야, 너 진심이야. 진짜로 데뷔해서 오면 밥 사줄 거야. 마이돌의 연습생 자리 있나요? 마이돌 넣으시려고요? 대왕의 파트 탐난 적 있니? 그래, 옳지. 이거요? 러비 자꾸 아이돌 노리네. 청소 잘해요? 안 돼, 러비 청소 안 시키고 싶어. 이제 할인일 가기 2분 전입니다. 이제 슬슬 인사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또 그 놀란 이모티콘 보내면서 안 돼, 가지 마 하겠지? 아니, 갈 거야. 1분 남았다. 아, 예상 적중 안 돼.
할인이는 열 연을 해서 언제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여드릴 그것을 하기 위해 갑니다. 실험 못가 못 보네. 안 돼. 다음에 또 올게. 그래도 짧더라도 자주 오는 게 좋잖아. 자주도 오지 마. 막 길게 할수 있을 때만 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왔어? 보고 싶었잖아, 할 거잖아. 맞아, 아니야. 으유, 으유. 아, 7시 땡! 다음에 또 올게. 할인이 연습해야 되니까. 알겠지? 믿지 말고. 사랑해. 러비뚜, 이제 퇴근하고 뭐할 시간 아닌가? 다들 푹 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 I love you. 빠이빠이. 빠빠. 빵빵.